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영어네요. 뉴클리어 파워, 뉴 클리어 파워 이렇게 나눠서 주셨어요. 자, 뉴클리어 파워에는 물음표를 주셨고 뉴 클리어 파워에는 느낌표를 주셨습니다. 뭔가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덕호 대표님, 어떤 의미로 주신 건가요? 사실 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구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쵸?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플루토늄과 같은 이런 핵연료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신재생 쪽에 편입을 하자니 애매하고 또 사실 많은 국가들이 원전에 투자를 하자고 하니 고민도 되고 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슈퍼 화요일 사태 때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리스크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네. 결국 이제 중립지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전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원자력규제위원회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원전 지속 가동을 하겠다. 즉 기존에 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소형 원전 모듈인 SMR 같은데서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라는 언급까지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처럼 미국에서도 계속 핵심 먹거리로 지금 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30조 원짜리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번 재입찰이 4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우리의 항상 산수원과 항상 라이벌 관계에 있던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입찰에서 한번 거절을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4월 재입찰 때 포지셔닝을 다시 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어떤 동맹 협약을 즉 커미션 받고 로열티 받고 대출 수준은 오히려 한수원 쪽에 넘겨주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를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도 사실 기술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한수원에서 지금 계속 수출을 하려고 하는 원전 모델은 APR-1400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97년도에 이제 그 당시 예하에 있던 컨버스틴 엔지니어링부터 이제 기술 협약을 받으면서 이전을 받은 건데 2000년도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컨버스틴 엔지니어링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 됐으면 아직까지는 알력 다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 사업을 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나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로열티브를 받는 사업으로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측에서의 원전 수혜도 오히려 조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유럽위원회에서 SMR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독일의 많은 총리들이 사실 뭐 러시아로부터 얻어오는 노드스트림 양들이 컸기 때문에 천연가스나 혹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각국에서 원전 수주와 착공 지수를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전주들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서의 훈풍 분위기와 더불어서 실적 견인세가 25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을 또 봐야 한다. 뭐 꼭 코멘트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만약에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원전과 관련된 이런 기조는 우리나라 또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리 한번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원전 관련 주들이 계속 간다 하면서도 안 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에 걸맞는 원전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까? 김덕호 대표님.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두산엔러빌리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엔러빌리티요. 싶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 관련 원자력 관련 ETF 안에 꼭 들어가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두산엔러빌리티인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두산엔러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연간 수주 목표를 지금 10조로 지금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앞으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두산엔러빌리티는 올해 연간 목표는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6조 정도를 지금 잡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팀코리아가 어떤 영업 수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지금 관건인데 지금 현재 팀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체코, 폴란드 영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UAE에 있는 바라카 원전 4호기가 지금 안정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해외 실적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가스 엔진 발전 관련해서 인도네시아로부터 자카르타 지역에 수주를 한 바 있는데요. 이참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하고 있는 역량들은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가스터빈 공급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립을 했던 자회사 두산지오 에너지로부터 지금 풍력 그리고 신재생 풍력이라든가 수소 신재생 쪽 에너지 사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료전지 수소 쪽을 좀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만큼 이제 좀 차츰차츰 주가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12,000원을 제시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500원 선으로 손절 가격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연중 20,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지난번에 김덕호 대표님이 두산그룹주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가지고 오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원전 관련 어떤 거 보세요?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이 다 하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한전기술과 한전 KPS 뭐 두 종목을 같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한전기술 원전 설계는 늘었지만 안타깝게도 오퍼레이션 및 그리고 매니지먼트 즉 우리가 설계 운영 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좀 실적 부분에서 원전 부분 수주가 5%가 감소했다라는 지적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도 착공 지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착공이 지적된 만큼 결국에는 가동 및 관리에 대한 수익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착수를 했던 가스 엔진 발전도 지금 600억 가량을 작년 말에 수주를 했었죠. 그만큼 이제 한전 기술도 뭐 원전 설계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런 발전소 관련 설계 부분들도 매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사업, 인공지능 사업을 비롯해서 꾸준한 인프라 설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앞서서 소개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런 발전소 쪽에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유틸리티 기업으로서는 이 한전기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좀 주가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코 원전을 비롯해서 원전 수주 기대감들이 계속 몸값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일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만 5천 원 선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신규 투자를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6월까지의 증시를 꾸준하게 조정 여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비중을 높이시기보다는 꾸준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전기술까지 두 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차트 보셨듯이 조정받고 또 고점 높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분들 조정시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키워드를 저희가 손현호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손현호 팀장님은 이거 보시고 이해하셨죠?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네, 확실히 우리 덕후 대표가 제목학원을 좋은 데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BHI라는 종목입니다. BHI? 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일러 HRSG, 배열회수 보일러라고 부릅니다. 이제 전력 설비 중에 하나고요. 이런 발전 기자재를 전문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한국전력, 대형 건설사, 포스코 등 제철회사를 주고 있고요. 연간 실적이 올해 아마 작년 턴어라운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은 지속적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는 적자폭이 줄어드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작년 상반기에 분기 실적 흑자로 전환된 다음에 4.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정적 실적을 이제 날개를 달아줄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틀간에 공급 계약 뉴스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토탈 규모는 약 2,500억 정도 되고 있고 하나는 국내 전문 건설 기업인 세코3가 사우디에 납품하는 건설 인프라 중에서 복합 화력 발전
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2천억 원가량을,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대우건설과의 475억 원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획을 체결하면서 2,500억이면은 BHI 연간 실적의 거의 60%에 육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의 60%를 이틀 만에 채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의 입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의 소송을 불사하면서 굉장히 좀 태클을 거는 부분인데, BHI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랑 좀 친한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데, 이때가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이제 원전 건설을 참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간 이력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보통 우리나라 원전 기업에다 발목을 잡겠지만 BHI는 상당히 좀 자유롭다, 그리고 좀 평가를 두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올해 작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수주 잔고가 7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급 쪽에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였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 고려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실적 개선에 따라서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까지 원전 관련 종목도 다시 한번 볼 타이밍입니다. 정부 정책,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함께 좀 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